아니,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? 원래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닌 걸로 아는데. 공짜로 잘 먹고 무탈하게 끝나는 행복한 일은 세상엔 없디요. 그래서 공짜밥이 가장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? 동무, 내가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. 왜 도로 내게 묻는 거야, 금방지게? 뭐 공짜밥 먹었으니 뭐 밥 갚아라, 그런 얘기 가고 싶어? 기 가고. 어일 이성혁이 할 말이 많은가 본데, 보위부 가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디 한번 보자고. 저 말입니까? 상품도 있습니까? 이력이 뭡니까? 강냉이 한 말 하겠습니다. 네, 이럴 줄 알았디. 치고 다니면서 중대장 동지 보시라요. 저 도둑 없는 냄이 나이 하는 꼬라지 말입니다. 진짜입니까? 제주 동무와 점심 한끼 선택하겠습니다. 꼭 약속 지키시라요. 둘 다 뭔지 물어봤지만 아주 안 컸습니다. 세영아, 네가 회사 맡아.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. 잘해야지. 그만들 해라. 참는 건 여기까지야. 아니, 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. 아버지 혹시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제가 세준이에요. 제가 이 집안 장남이라고요. 아니, 여기가 무슨 맛집 대기번호도 아니고 순서가 무슨 상관이야.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잘난 놈한테 몰아주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? 지금 네가 나보다 잘나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냐? 우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결과에 좀 승복하자. 이씨. 기다, 서단씨, 이 남녀관계는 초기 포지션이게 평생 간다니까. 그 사람이 설레는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거든. 우리가 계속 만날지 헤어질지 고백을 했다 깔지 해피엔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. 막 궁금하고 생각나고 초조하고 심장 쪼이겠고 막 설레지. 이 마음을 안 잡고 날부터 잡으니까 안 설렌다. 두근거리질 않잖아. 이게 정략결혼의 폐라니까. 아, 가야디. 나는 가야 되는데. 운전해달라고 불러지킨 게 누나 아니가? 누나, 우리 부대 가서 지나가는 군인 잡고 물어보라. 응? 요새 너네 부대 장군 본 적 있냐고. 내가 다녀오고 나서 부대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어. 대변인, 저 필요하다고.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필요하다고. 아, 이게 아니고 머쓱 머쓱 물도 많이 줘야 하고.